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복비 무상 지원 사업을 펼친 정선군은 올해는 체육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정선군.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2억 1,500만 원을 들여 16개 학교 1,800명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역 인재가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또 우리 정선군 지역의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해 정선과 철원을 시작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확대됩니다. 태백시의 경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 1인당 25만 원을 책정해 모두 720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태백시 의회 추경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본 안건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본 예산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삼척과 양양, 홍천, 횡성, 화천, 양구도 올해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강원도도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매년 6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도내 18개 시군에 교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남은 문제는 교복비 지원 분담 비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청이 50%,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방과 후 강사들이 강사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강사료가 10년째 동결 상태라며 강사료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방과 후 강사는 모두 5천여 명. 전국적으로 13만 명이 넘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2006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들이 피켓을 들고 강원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사 인상에 물가 인상률 최소한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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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시간당 3만 원 수준이었던 강사료가 10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강원도 교육청이 강사료 책정 방식을 시간당 지급으로 변경하며 수입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간당 강사료로 바뀌었을 때는 반이 거의 줄었다고 보면 돼요. 수익이요? 네, 수익이.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강사료를 인상할 것을 각 학교 측에 권고했지만 최종 결제 권한은 각 학교장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3, 4년간 강사료 지급 자료 등을 조사해 현황이 어떤지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외에도 정식 교원이 아닌 비정규 형태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직은 도내에서만 65개 직종 8천 명에 가깝습니다. 학교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불법으로 가축을 도축하고 사슴 가공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도축을 장애가 있는 노숙인들과 함께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신장애와 지적장애 등이 있는 노숙인 80여 명이 모여 사는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숙인 요양시설인데 시설 안쪽에는 사슴 40여 마리를 키우는 사육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 잘라놓은 사슴뿔, 녹용이 냉장고에 가득합니다. 즙을 내는 중탕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꽃사슴 중탕과 녹용 중탕을 각각 25만 원과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노숙인 요양시설 측은 사슴 농장 운영을 노숙인들의 정서 안정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원내에서 뭔가 소득 활동을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사회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취지로다가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슴 농장과 녹용 가공 시설 모두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불법 도축도 이뤄졌습니다. 사슴을 잡고 고기를 자르는 등의 불법 도축 작업도 노숙인들과 함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칼로 이렇게 피를 뺀다고요. 그래갖고 뭐냐 그 내가 붙은 그걸로 이게 지대보는 거 이제 다 지대면 이제 우리가 물로 이렇게 싹싹 수세미로 닦아줘. 노숙인들의 정서 안정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수익을 위한 농장이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시설에서 녹용과 사슴 중탕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매년 2천만 원 정도. 문제가 불거진 직후 농장 운영을 책임졌던 직원은 퇴사했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회원분들에게 참여 훈련비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담당 사역사님이 회원분들을 모시고 뭐 여행을 다닌다던가. 현재 경찰은 불법 도축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고 이 시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요양시설은 한 종교단체가 춘천시에 위탁받아 30년 넘게 운영 중입니다. 춘천시 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 노숙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류한 명태가 다시 잡히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까만 점처럼 보이는 어린 명태 수백만 마리가 수조 속을 이리저리 헤엄칩니다. 또 다른 수조에는 어린이 손바닥만한 명태가, 바로 옆 수조에는 좀 더 큰 명태가 자라고 있습니다. 일정 크기까지 자란 새끼 명태는 바다에 방류합니다. 이곳 연구소에서 나고 자란 어미 명태들입니다. 이 어미 명태들이 생산한 새끼 명태들이 다시 동해로 방류됩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2015년 세계 최초로 명태 양식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120만 마리에 달하는 새끼 명태를 방류했습니다. 유전자 분석과 부착 표지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허획된 명태 8마리가 모두 방류 개체로 확인됐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동해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인공종자 방류 명태가 허익되는 것은 동해안에서 어린 명태가 자연에 잘 적응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양수산부는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방류 종자의 크기를 더 키워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고요. 방류 시 표지를 부착하고 유전자 검사를 확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는 등 명태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횡성한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횡성축협조합장 선거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을 두고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성축협의 최대 화두는 횡성한우의 브랜드 통합 문제입니다. 축협 이사 출신 박수경 후보는 브랜드 통합을 두고 계속된 축협과 횡성군의 갈등이 횡성한우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하고 조율하고 또 우리가 얻을 건 뭔지 또 우리가 내놓을 건 뭔지 이걸 아주 신중하게 협의해서. 엄경익 현 조합장은 횡성축협 한우의 경쟁력은 차별화에 있다며 브랜드 통합에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횡성군의 70%를 차지하는 횡성축협 한우를 30%하고 같이 통합하라는 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김명희 후보와 한문희 후보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 축산인을 표방하는 김명희 후보는 축산농가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조합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축산인의 권익을 찾아주지 않고 어떠한 조합의 실익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횡성군 축산과장 출신의 한문희 후보는 횡성한우의 제2의 도약이 절실한 시점에 공직 출신인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재도약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또 한우 농가들이 살 수 있다는 이런 각오로. 횡성 축협조합의 선거 인수는 1,369명. 신임 조합장은 브랜드 통합을 둘러싼 문제를 매듭짓고 횡성 한우의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강릉 교동택지와 유천택지의 주차난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왜 주차 전쟁을 겪게 됐는지 그 원인을 이용철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는 이곳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세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외부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부대 시설인 세차장과 정비업체는 규정상 전체 면적의 20%만 쓸 수 있지만 실제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지였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저기가 주차장이면 좋죠. 우리 상인들은 주차할 데가 있으면 더 좋거든요.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더 힘들죠. 교동택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모두 10곳. 이 가운데 외부 주차가 어려운 곳은 7곳이었습니다. 세차장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정비업체도 2곳. 세차장과 자동차 정비업체를 동시에 하는 곳이 나머지 2곳이었습니다. 유천택지의 주차장 3곳 가운데 한 곳에도 이미 세차장이 들어와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 교동과 유천택지에는 노상 주차장이 없고 일부 공원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급증한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분양한 것이 문제였고 또 분양한 이후에 주차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강릉시는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게 이미 분양했고 공영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뒤늦게 교동택지 주요도로 5곳에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차장, 뭐 세차장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만은 주차는 해소를 위해서는 딴 걸 매입하는 게 제일 연차적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성 원가로 싸게 공급했던 주차장 용지를 다시 사들이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투표소 142곳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인 13만 1639명에게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 강원이 오는 11월부터 플라이 강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신입 경력직 사원을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관리와 영업, 공항 서비스, 운항, 객실, 정비 등 항공운송업 전 직군으로 100여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본사 사옥을 건립해 8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대표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에 관련자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가스 공급업체 대표 그리고 펜션 건축주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펜션 운영자와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5명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리며 이후 2주 단위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온 뒤 오후부터는 차차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9도에서 10도, 영서 지역은 11도에서 13도, 강원 산지는 4도에서 5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평창, 태백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는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 사업에 14개 사업이 선정돼 25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수영장과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형 체육시설에 삼척시와 동해시, 태백시, 인제군이 그리고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비장애인 통합체육시설에는 춘천시와 강릉시가 선정됐습니다. 또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평창군 두 곳과 양양군의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원주 1군사령부 부지 환원을 요구하는 원주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1일 국방부와 청와대에 기지반환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 이는 원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늘 19일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거리 서명을 진행하며 9일부터는 옛 1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과 1인 시위도 전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해체된 1군 사령부에는 지상작전사령부 화력여단이 창설돼 운영 중이며 오는 상반기 내에 부대가 추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의회가 난개발 방지 조례 심의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오는 12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토론에 참석할 찬성과 반대측 인사 4명을 확정했습니다. 공청회는 찬반 입장 발표와 토론, 참석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속초시의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난개발 방지 조례의 처리 일정과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삼척중앙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입주하는 청년몰이 조성됩니다. 삼척시는 중앙시장 신관 2층과 3층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년점포 25개소와 창업지원센터,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삼척시는 오는 7월까지 점포 시설을 마치고 청년 상인들을 입주시켜 영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이달 말까지 삼척 청년몰 상인들을 모집해 교육과 심사 등을 거쳐 입주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원주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여부가 이달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8일 봉산동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